청정 제주 바다를 떠오르게 되면 다양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께 진상했던 돌돔과 옥돔, 갈치와 고등어, 그리고 시원하게 물회로 먹을 수 있는 여름철 별미인 자리돔까지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국민횟감으로 손꼽히는 광어를 빼놓을 순 없죠.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광어를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예로부터 귀한 어종인 광어는 제주에서 양식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좋아하는 횟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지방 고단백으로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횟감인 제주 광어 양식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의 한 광어 양식장. 보통 광어 양식장은 수조에 차광막을 씌우거나 지붕을 설치하는데 이곳은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넓은 수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조 바닥에는 모래를 깔아 바닷속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니 제가 양식장을 떠올리게 되면 막 막도 있고 이렇게 크게 있는데 보니까 뭐 되게 간철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자연에 가깝게 그렇게 양장 고기를 길러보려고 지금 처음에 그렇게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바다에 차광망이 없잖아요. 보면 여기는 밑바닥 세멘트가 안 돼 있고 저 점토를 이제 노라로 데려갔고 거기다 모래를 한 11cm 정도 깔아갖고 고기가 모래 속에 숨어 있게. 이곳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또 있는데요. 지하 해수로 연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광어가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광어 폐사율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 광어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닥이 시멘트잖아요. 이렇게 모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 광어도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친환경으로 좀 품질을 높이면 그래도 적게 생산되더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한 끝에 뭐 일본에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처음에는 모래도 막 다른 모래를 하니까 모래가 떡이 돼갖고 그거 다시 다 퍼내갖고 다시 굵은 모래를 넣은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모래를 하면 모래가 한쪽이 쌓이면 또 그것도 골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꾸 뭐 꾀가 생겨갖고 나중에 저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 물이 흐름을 자꾸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모래가 쌓이는 자리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래가 움직이니까 모래가 안 썩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쳐야 고기가 잘 자라는 것처럼 뭐 여기도 모래를 이렇게 움직여줘서 그러니까 모래를 한 바퀴 빙빙 돌게 모래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니까 수질이 좋아지고 바닥도 좋아지고 그 바닥이 좋아지니까 고기들이 또 모래 속에 잘 들어가고 그 이제 한 10년이 지나야 모든 노하우가 축적이 되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다 큰 고기예요. 네, 이거 키로 한 200. 보통 이제 횟감 고르실 때 뭐 다들 이제 뭐, 얼마나 알겠어요. 예. 네. 어떻게 어떤 걸 골라야 좀 가장 싱싱한 광어를 좀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좀 이렇게 살이 통통해 봐봐요. 너 밑으로 놔 보면 이렇게 부룩한 살이 쪘죠. 이렇게. 이렇게 높, 이렇게 그 안에 살이 찌면. 네네. 살이 찐 고기가 좋아요. 아, 이거 도톰하네, 네, 이거. 네. 어휴. 그래서 이게, 이 모래에 있으면,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고기들이 살이 쪄요. 안정되니까. 네네. 오살 광어. 모래 속에서 나는 광어인데, 햇빛을 맞고, 그 다음에 또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 광어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기 부위가 뭔가 색이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부위인지. 이거는 이제 등판, 등 배판. 아 여기가 등, 여기 같아. 네. 등어는 햇빛을 받고 자라니까 우리도 햇빛 맞으면 여기 타잖아요. 타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색깔이 좀 색소가 생기고. 살짝 좀 이제 검은 빛이 네, 아, 탄 거구나 이게. 일반 광어는 특이야. 일반 광어는 반도 배반도 다 해. 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살광어하고 일반광어를 구분하는 방법이 등판이 이렇게 좀 검은 뭐 이 무늬가 있어야. 네네. 아
햇빛을 받아서 탔기 때문에 검은색 뛴다. 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자연산도 이래요. 자연산도 그렇고요. 하우스 안에 끼는 양식산은 깨끗하게 하얘. 아, 이해가 됐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식감이 다르네요. 뭐 광어는 늘 이제 흔히 많이 먹는 광어 맛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지만 확실히 모살 광어, 빛받고 오래 수족에서 자란 광어라 그런지 쫀득함이 더 강합니다. 식감이. 쫄깃한 맛의 광어를 싱싱한 회로 즐겨도 좋고 소면에 채소와 광어회를 넣은 회국수와 회 덮밥도 또 다른 별미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광어가요. 신숙하고 흔한 고기지만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은 이렇게 또 비빔 양면에다가 김장에 데쳐서 먹으니까 여름에 더워서 식 떨어졌을 때 이거 먹으면 끝내주겠다 진짜. 아미노산이 풍부한 광어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고 콜라겐이 많아 피부 재생 효과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꾸준히 소비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소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예.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내수 시장은 코로나와 크게 영향이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수출은 코로나 이후로 한 30에서 50% 정도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민속 자연사막물관에서 광어 특별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제 광어의 역사라든가 양식의 역사라든가 광어에 대해서 이제 그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시면 가족끼리 와서 이제 보시면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본격화된 제주 광어는 청정 제주의 환경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 수출량의 90% 이상을 담당해왔는데요. 2005년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다르겠지만 저는 광어가 굉장히 맛있고 고급 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선은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뭐 타 어종에 비해서도 이제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뭐 그 지느러미 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를 먹어보면 이제 고소하고 단맛이 많이 납니다. 80년대 광어 양식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 점 맛보기 힘든 최고급 생선이었던 제주 광어. 이제는 국민 횟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요.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이 일품인 제주 광어 요리로 올여름 더위도 거뜬히 이겨내보세요.